여기가 이제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시작하는 역사문화유산 여행으로 해가지고 이 포인트만 또 이렇게 찾아다녀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천장화, 네, 천지창조 천장화랑 비슷한. 이 담는 그림에 또 의미들이 있죠? 제주의 상징적인 의미들. 네. 아, 상징적인 것들이. 해녀분. 예, 여기. 여기. 아, 여기 해녀분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돌. 이게 뭐예요? 제주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바위고리를 지고.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거 봐도 되겠네요, 그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8000년 전에 있었던 게 지금 이 유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럼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거 직접 보면은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겠네요. 술력도 이 의미가 뭔가요? 순시, 순례, 술력 다 비슷한 뜻인데요. 그렇죠. 탐라 지역을 순력한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저기 실감 영상실에서 네. 실감 영상 보셨죠? 네, 봤죠. 표의 이야기를 쓴 네. 책이 바로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한철의 표의록이 상설 전시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썼던 글. 네, 네. 육지로 나가려면 이제 바다를 남해안 넓은 바다를 건너야겠죠. 그렇죠. 기상이 안 좋았을 때는 이렇게 멀리 배가 멀리 떠내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류 기간에 자기가 듣고 보고 했던 것들의 기록들이군요. 이제 오늘 저희 솔직한 심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주도는 이런 곳이다. 이런 문화와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다라는 걸 우리 아이들 또는 몰랐던 성인분들도 같이 인지를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남녀노소가 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한번 추천하려고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허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